어, 이 PD, 일로! 여기 잠깐 앉으세요. 아, 게시판 난리가 났어요, 지금. BJ 수님 언제 방송하냐고. 뭐 문제 있나요? 아, 없습니다. 아, 빨리 나와보세요. 그 상대 팀 같은 경우는 공을 그냥 줘 오 셔틀 좋아 셔틀 자 역대로 한번 나와 와 제가 치아했다 진짜 와 야 내가 게임 연습할 때 원래 땀을 진짜 많이 흘리는데 오늘 뭔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와 아니 우리 팀 가가지고 같이 응원해주고 했으면 손도 들고 그래야지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는 박지훈 선수에 대한 칭찬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거 쉽게 보내라 짜야 이렇게 모든 경기들이 정말 아 왜 다른 일만 쉽고 왔잖아 지금 사이즈가 사이즈 몇이에요? 오늘 경기 본인이 85. 평가할 때 본인에게 점수를 주면 몇 점 정도나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마지막 경기는 확실히 화면으로 외모를 보니까 못생겼어요 얘는 막 얼굴 없는 가수 뭐 이런 것처럼 잘생긴 애가 나서 인터뷰만 하고 게임 내가 뒤에서 막 했으면 좋겠어요 자 와 나 오늘 진짜 못생겼네 애들 진짜로 와 말도 안 돼 진짜 뭐 어쨌든 뭐 스비움팀이 사실 저는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예전 전프로들이 지금 뭐 아프리카TV나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전처럼 연습을 하진 않거든요 사실 예 근데 우리 선수들은 예전에 거의 프로팀 수준으로 연습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만약에 박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먹을 걸 많이 주겠다 이러면 게임이 더 향상이 되는 물론 기량 차이가 지금 당장 많이 나겠지만 저는 충분히 많이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아마 사람들도 우리 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기력을 네. 최현수 씨는 이제 마지막 90점 줬는데 네. 100점 만점에 몇 점? 솔직히 변현수 선수가 좀 못했어요 약간 예, 박재현이 잘했다기보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점수를 안 주겠습니다 외모는 100점 만점 우리 가면 쓰고 와요 얼굴 보이지 말고 그래서 박재현 같은 경우는 뭐 대지삭을 쓴다고 하면 조기석은 뭐 하마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쓰고 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박재현이 만약에 4강 간다 이러면 제가 전신 성형 시키겠습니다 진짜로 다음 주에 기석 씨도 듀얼 마지막 주 있거든요 아 그게 다 못생긴 애들만 올라가네요 아씨 그러면 다음 주부터 조기석 하마 가면 씌워서 아씨 얼굴 좀 방파한데 저기서 얼굴 가면 씌우고 나갈 것 같아요 예. 얼굴보다 저는 실력이라 생각하고 예. 예전에는 제가 얼굴이 무조건 우선순위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제 얼굴 못 고쳐요 예. 오늘 진짜 저도 사실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감독 대달 찍으면서 뭔가 예능적으로만 저도 이제 찍고 막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오늘 경기 보고 나서 뭔가 모를 그런 감동을 좀 많이 느끼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뭐 길 가다가 여자한테 본을 봤거나 아니면 여자들이 저한테 시했던 것보다 더 깊은 감동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나가도 있어요, 바로. 네, 바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거보다 기분 좋다 이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한이 있을 때부터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을 얼마나 회복을 했을까? 그렇죠. 조기석 선수한테 인터뷰 아니겠습니까? 자, 인터뷰 가기 위해서는 오늘 뭔가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태연에게 잘 먹힐 만한 타이밍인 건 확실해요. 네. 네, 태연이 이제 스타포트. 아, 그렇죠. 반대네, 저반대. 자, 시원시원하게 여기저기 속도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피해가 꽤나 큰 걸로 보이고요. 기억이에요. 혹시 오늘 연습 아, 많이 해야 맞지 않나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거의 아주 하이트볼로 놓고. 순수 진납 드래곤으로만으로는 안된다, 조기석 선수는. 아니, 진영, 아니, 그, 조기석 선수의 분량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럼요. 터져나간다. 제거합니다. 자, 제대로 킬만 마중 나왔어요. 마중을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네. 가셔야죠. 뭐 근육량이 이제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지금 많이 유리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탱크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다리 다 들었어요. SCB가 싸워도 막 이길 것 같아요. 물량으로 예, 진영화 선수를 잡아냅니다. 네. 반면에 상대하는 조기석 선수는 진짜 월척이었죠. 그러니까요. 아, 괜찮아 보이지 않네요. 그래도 이 마음이 아마 조기석 선수에게로 향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네, 확실히 진영화 네, 그런 모습을 겸... 올 때만 같아요, 갔던 것 같아요. 그러네. 중간이 많이 뜬다. 이거 아, 대강만 뜨는 것 같아. 나도 나, 약간 이번에. 아, 대강만? 그치. 그래서 이제 꼬여가지고 하이트 안 해주냐 나무. 아니 저희도 눈치 보고 있다가 눈치 보고 있다가 아니 왜 눈치를 봐 그거 없으면 하는 거지. 나 영화에 있었어? 아니요 없었어. 눈치 보고 우리 그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해줄 줄 알았어. 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원들이 화이팅 못 해줬어요. 진짜 정말 너무 속상하네요. 저번에 진짜 열심히 응원했는데 화이트 못 받아가지고 약간 좀 속상해요. 정말 오랜만에 게임해가지고 막상 긴장도 되고 떨렸는데 그래도 준비했던 게 그나마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음 원래 생각했던 대로 됐었어요? 아니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됐는데 연습을 많이 해놔가지고 즉흥적으로 게임을 잘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진짜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진짜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효진 대표님이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나 봐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설마 너무 반가우시다고 저희 스베노 상품권을 이분께 드린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긴장하지 네. 않고 어차피 명훈이 형 만날 생각 있어요. 생각한 대로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운영 가게 되면 네. 너도 운영이 크게 명훈이한테 밀리지 않게끔 네. 자신 있게 하면 네.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 승자전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 승자전은 괜찮아요. 뭐 한 선수 올라가고 한 선수 최종 진출점 또 있으니까 더블링을 찍게 되면요 성큼을 짓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벌처가 벌써 지키고 있을 텐데 형, 됐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본진 전찰이 안 되다 보니까 3단계 표지! 네, 2단계가 네. 아니고 3단계 표지예요. 1군은 안 찍어요. 원가스 채채면 어떻습니까? 100원만 그냥 모아서 레이스라만 찍으면 끝인데. 그렇죠. 그 성큰 자체 건설 좋긴 한데 자, 벌쳐 이거 깨지 말아요. 자, 벌쳐 이렇게 되면 무방패. 일단 벌쳐 하나 막았어요. 자, 성큰 깨야 돼요. 자, 성큰 네. 지금 벌쳐 Yeah!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기석 선수는 조기석 선수는 이론상으로는요 완벽한 전략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훈 선수의 위기 대응 능력에 더 뛰어났습니다. 그 일진을 또 막아내면서 조기석 선수의 이런 공략, 야 이걸 이렇게 또 막아냅니다. 아, 이렇게 해서 김명훈 선수의 스타일링으로 올라갔고 조기석 선수 정말 아쉬운데요. 진짜 너무 아쉬운데 그러나 최종 진출전 한 번 더 있으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참 경기력이 저희가 글쎄 지난 시즌에 너무 방탄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 과연 김명훈 선수가 얼마큼 보여줄까 정말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경기력이 저희도 감탄할 만큼 전성했죠. 네가 절대 아무것도 고민 없어. 오히려 네가 연습량이나 임하고 있는 자세나 이런 거 다 저런 애들 다 밀리대. 네. 올라가서 알겠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가. 네가 해야 될 거 네, 하고 네. 그럼 하다가 승리 잡는 상황에서도 막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아예 절대 방심하지 않아. 방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때 순간 나 보면은 바로 몇 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아. 지지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만남 그런 패자전이었는데 아 초반부터 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1경기에 지금 아, 재판이 됐거든요. 네 이미 너무나도 부유하고 이제 프로브냐폰에서 넥서스만 지어주면 되거든요. 네, 마린도 자, 아직까지 저 탱크를 살리면 와, 살리면 이득이에요. 조기석 선수 근데 와, SCV로 좋아요. SCV로 자 길만 저요. 중간에 다 막아주고 있고요. 탱크를 일단 이번 잃은 다음에 입구 뚫으려다가 준비해서 드래곤 다이브 이래야 그나마 조기석 선수에게 시즈머리 됐으면 이거는 조기석 선수가 피해가 큽니다. 경기 끝까지 하다 보면 캐리어가 많이 쌓이는 경기가 아니라면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든 뭐 메카닉 붙여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봐야 되거든요. 쉬는 시간 동안에 계속 김캐리가 물고치셨던 네, 그 가방 들고 뛰어다니시대요. 네. 너무 소중한데요.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도 네. 됩니다. 그냥 됐네. 들어가도 돼요. 저는 진짜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연습을 3게임 하고 왔거든요. 네. 다른 선수들은 뭐 30게임 하고 오는데 저는 3게임 하고 올라갔으니까 네. 뭐 똑같이 30게임 하면은 제가 더 유리한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원래 근데 연습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열심히 안 하니까 이제 뭐 1경기도 솔직히 좀 막장 경기랑 나가고 그래가지고 네, 열심히 해서 네, 뭐 요즘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점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진영아 선수와 이거 뭐예요, 권욱씨? 이거요? 기석이 형 팬분이 저희 팀원 맛있게 먹으라고 주시고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기석이 형이 떨어져가지고 딱 2구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민기 씨가 표정이 제일 안 좋더라고요. 저요? 아니 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자 저희 팀은 가자. 재현 씨는 더 마음이 좀 안 좋겠어요? 네 그럼 좀
많이 안 좋아요. 어깨도 더 어떤 면에서 무거워졌네. 조편상은 들었어요? 네, 방금 봐서. 오늘 기석이 뭐 응원하느라고 다들 수고했고요. 그동안 도와주느라고 다들 고생했는데 기석이 떨어져서 아쉽겠지만 뭐 재현이 살이고 있으니까 재현이 또 경기 준비 잘할 수 있게 내일부터 또 힘내서 하도록 하고 오늘 다들 수고했고 오늘 가서 가시고 내일 보도록 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형이랑도 잘. 스타리그 첫 경기 테란이지. 상대가 김성현인데 최근에 김성현 경기 보면 되게 잘하거든. 이번에 첫 경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8강이 앞으로 향방이 결정이 될 텐데 이번에 첫 경기 중요한 거 알겠지? 네. 코치님, 그래서 저희가 그 재현 씨 연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게스트 한 명을 섭외를 했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아무래도 테란이니까 테란 선수 중에 탑 클래스로 오셨습니다. 아, 진짜요? 아, 잘 됐네요. 저랑 되게 닮으신 분 반갑습니다. 실제로보다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악수 한번 하시죠. 진짜 박재현을 위해서 제가 무겁겠다. 뭐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우리 뭐 과자나 네. 먹고 와서 과자 파티인데요. 과자 파티다. 네. 오들어 있지요? 오들어 있냐? 뜨거. 오늘이지? 양파니 이런 거. 아, 이거 가는 거예요? 아, 네, 과자 맛있게 먹을게요. 이게 뭐죠 이게?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예요? 뭐야? 같이 먹으면 돼요 같이 그러면? 갈까요?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스타리그 3위의 영광 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타원을 사랑하고 이런 선수들이 또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네, 이렇게 뭐 도움이 될 게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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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겠다. 와, 이거. 와, 미치겠다.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왜 이렇게 와. 지린다. 아,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완전 맛있겠다. 이것도 되게 많아. 여기 있는 게. 뚱뚱하네. 와. 기석이 방송 보다가 다 이제 새벽인데 막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랬나, 그때? 아. 근데 막 그 시간에 좀 시켜먹기 좀 뭐하고 어차피 내가 과자 하기도 하고 먹으면서 아. 배고플 때 좀 먹으면서 좀 하시라고 아. 가져왔어. 이게 진짜 왔는데 연습 진짜 그 연습실 분위기 나고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진짜 했어요. 진짜 막 한숨 쉬었잖아. 나 진짜 울고 싶었어. 그치, 뭔 느낌인지 알지. 뭔가 불안했어. 진짜 딱 패자전에서 벌쳐 잡히고 이미 최종 그러니까 이제 승자전에서 했을 때 그거 지고 나서 멘탈 나갔어. 이미 진짜 벌쳐가 캐리했지. 거기서 이제 또 갑자기 1경기에는 가슴 같은 게 안 떨렸는데 쿵쾅쿵쾅 뛰는 거야. 좋은 경험. 근데 진짜 막
문턱까지 가면 막 설레가지고 문턱까지 진짜 막 말이 꼬이네. 그때 너무 설레가지고 나도 그때 그 타리그 있잖아. 스베노 말고 저기 콩두리그에서 헝그리앱 했을 때도 김명훈 선수 1경기 잡고 나서 연달아 졌잖아. 그게 그거야. 첫 경기 잡고 나서 아우 내가 올라가는 이건 100%다. 맵도 좋았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막 투혼인가 서킷인가 그랬는데 막 연달아 막 연습 안 해도 될 정도로 막 평소에 많이 했던 맵들 딱 떴는데 그 자신감이 이제 막상 이제 게임을 시작하고 갑자기 불리해지니까 1대1? 뭐 뒷경기 생각하고 야 뒷경기 잘못하다가 이거 떨어지겠는데 이 생각하니까 바로 떨어지더라고. 계속 그거 계속 생각하니까 되게,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그런 거 생각하니까 되게 웃긴데 이거. 그래서 좀 약간 탑클래스 선수들이랑 그냥 정말 똑같은 프로여도 좀 다른 거 같아 그런 부분. 근데 그게 되게 힘들다. 이겨도 막 인터뷰하러 오세요 이러면 막 뭐 하나 접을 때 막 솟더라. 여기 재현이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TV에서 보다가 저 게임 이겼네 이러고 어디 뭐 대기실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뭐 여유 있는 척 미소 지으면서 막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데 막 이러고 이게 왜 이렇게 떨어 이랬는데 내가 막상 가서 게임하고 나오니까 막 짐 챙기라고 하는데 막 이러고 그게 그렇더라고. 진짜 스포츠야 그런 거 보니까 진짜. 근데 진짜 많이 해봐야 되는 거 같아. 재현아, 재현 씨 왜 안 드세요? 왜 안 먹어요? 아, 저 다이어트. 에이, 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나 봐요. 아, 마침 뭐 윤찬이 선수 왔으니까 재현이 이번 주 스타링 경기 김성현전 한번 한 게임 정도 연습 좀 도와줘. 네 괜찮죠. 네, 한 게임 해드릴게요. 재현이 이기면 과자 먹게 해줄게. 이겼어? 못 이겨? 네, 겉으론 숨기지만 지금 속에 막 불불 끓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과자를 향한 너의 집념을 보여달라고. 렛츠고!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5분입니다. 와, 단단하네. 와, 단단하게. 마린으로 스케럽 컨트롤할 때 오셨어요. 센스 있게 단단하게. 와. 저희 과자는 하는가요? 졌어요? 근데 빌드를 뭐 준비한 거예요? 사실 아마추어 딕 했죠.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바꿔주고 싶은데 이 단점은 보이는데 한낱 뭐 이상한 애가 뭐 1등도 아니고 3위가 와가지고 예 뭐 가르쳐준다 그러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 잘하긴 해요. 잘하긴 하는데
좀 아마추어만의 그 고집이 있거든요. 저도 역시 그랬어요. 초창기 때 나는 이렇게 하면 이기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 그러지? 진짜 한 2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딱 볼 좋아하는 사람이 꼬집어주는 거는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긴 하지만 이 소울이 없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노래는 잘 부르는데 감정이 없다. 약간 요런 느낌이죠. 늦게 봐서 이거 근데 되게 잘 통하는 빌드 중 하나예요. 테란들이. 그래서 빌드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 운영이었으면 제가 더 도움을 줬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운에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진짜 가위바위보 싸움이에요. 진짜 이거는 가위바위보 싸움이라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어차피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빌드만 계속해봐요. 그 위치에 따라서 그게 진짜 좋아요. 빌드요 지금 말한 대로 양날의 봄이에요. 진짜 빌드 같은 경우는 자신감 있게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박재현의 스타일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성현이 진짜 안정감 있게 할 것 같거든요. 박재현 상대로 말리고 싶었던 부분이 박재현 스스로가 자신감 있게 운영했으면은 그래도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 빌드죠. 근데 왜 운영 잘하는데 왜 운영 안 해요? 운영 잘하잖아요. 내가 게임 한참 했을 때 항상 운영하셨는데 그냥 지는 것도 나 많이 졌는데 운영으로 어떤 결성에 저만 운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성현이랑 게임 많이 했었어요? 레드에서 했었고 교육원에 보니까 밤마당만 정찰하고 제가 째는 걸 아니까 그것만 보고 막 가는 거 뭘 옆에 있는 박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허니앤칩 홍보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허니앤칩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거 팔아요. 파는데 그래도 선수들 또 밤늦게까지 열심히 연습하는데 좀 드시라고 좀 가져온 거고요. 허니앤칩을 절대 홍보하려고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재현 씨랑 외모 누가 더 낫다? 당연히 제가 낫다는 것 같아요. 허니집 얘기해도 돼요? 왜 하루에 한 40개씩 연습하고 있나요? 40개에서 50개 정도? 리플레이 1일에 한 번씩 뭐 다 보지 못해도 보고 있죠? 네. 근데 애들한테 손놀림이 더럽나요? 생긴 대로 하네요. 자, 우리 팀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박수! 이번에 재현이가 스타리드 3패에 탈락했어. 박수! 박수 빨리! 자, 제가 우선 팀원들이 이렇게 축하해주니까 소감 한마디 해줘. 이번 3패 탈락한 거 강살. 그냥 편하게 해, 빨리. 감사합니다. 좋아. 왜 3패 탈락하는 거 나는 보면서 나는 경기장에 가지 못했지만 나는 게임을 다 봤거든 사실. 그래서 이번에 또 김코치가 수고를 많이 해준 것 같아. 이번에 진짜 수고를 많이 했어. 좋아. 이번에 솔직히 밥 많이 먹었지? 이번 3패 탈락 어찌 됐든 아! 죄송합니다. 똥쟁이 아니야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거 거기 있어. 입술 왜 그래? 아니 좀 너무 늦어. 어디 방에 뭐 있어? 아 아무도 안 했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잠깐만 재현아 너 왜 그래? 입술 왜 그래? 숨겨왔던 나의 오케이. 이거 지금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거 하자. 일단 너네 생각할 때 우리 팀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해? 저
솔직히 손 들고 얘기해. 얘기해. 저는 히드라 공업을 찍지 말고 방업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드라 공업을 찍고 방업? 그래, 너 챔버 찍고 항상 항상 공업부터 찍더라, 항상. 네. 나 홍대에서도 요거 먹었잖아, 그때 맞지? 네. 오케이, 다음. 저? 오케이, 오케이. 아무래도 이제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약간 이제 연습 때 못했던 것들을 이제 대회에서 제대로 표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딱 가면 막 대회 때 보면 막 너 되게 많이 쳐다보고 막 그런 거 같지? 예, 예, 예. 아니야. 재현아, 재현아 얘기해. 저는 굉장히 심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이제 이게 뭘 받는다는 거야? 아니, 병력을 굉장히 꼬라박는다. 꼬라박. 그래도 꼬라박으면서도 이겼었잖아, 변혁태 선수. 아,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뭐, 그러니까 박을 때 잘 박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시야가 이상하네. 또 다른 사람. 저희 팀이 좀. 종족전에 좀 세종족에 비해서 저그전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고작해야 감독님 이기는 정도. 아 그럼 너가 생각할 때 우리 팀 가능성 있어? 네, 가능성. 아 근데 너의 문제점을 얘기하라. 왜 팀원 얘기 들어왔냐는. 저의 문제점도 저그전이 제일 약한 것 같습니다. 저그전 제일 약하다. 네, 오케이. 네 얼굴이 제일 문제야. 오케이? 그렇지. 일단은 아까 건욱이는 뭐 방업 공업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무조건 방업을 찍고 뭘 정해진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오 박감 씨야. 야! 듀얼에 탈락했지. 그렇지. 아, 저 준비도 EI 촬영하네요. EI. 저기. 이제 다 말로 하시니까 충격이 이러니까 문제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사실 아는 게임들 굉장히 많아. 뭐 제동이부터 뭐 영호 전체들부터. 네. 아니 제동이 영호 아니 요한이 형 뭐 다. 너네 혹시 붙어보고 싶은 선수 아니면 아 코치 하러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아자 내가 전화 바로 해볼게. 너네 누구 얘기해봐. 저 베르트랑 선수요. 베르트랑 또 제일 투표 많이 나온 사람한테 내가 전화할게. 나한테 있거든 지금 다. 전 정명훈 선수. 오. 저 귀여운 패트 해보세요. 귀여운 패트 해. 귀여운 패트. 오. 이재동 선수. 오 재동이 오. 저 이재동. 오케이 이재동. 재동이 형 전화 잠깐 할게. 이거 방송 아니라고 하고 할게. 진짜 있어요. 아 진짜 재동. 아 진짜. 예 번호 볼 수 있으니까 번호 숨기고. 이거 바로 한편 통화로. 오케이. 재동이. 잠깐 조용히 해야 돼 너. 인사해도. 목소리 다 알지 재동이. 네. 전 바쁜가 지금? 해외 있거든 재동이 지금 알고 있지? 네. 어 전화 안 받아. 재동이 와서 하루 가르쳐주면 잘 것 같아? 아무래도 저그전이 많이 늘지 않을까. 다들 맞아?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여보세요 이재동 선수. 네, 이재동 선수! 예, 지금 중입니다, 지금.